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는 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매력적인 남자들 되게 많습니다. 요즘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을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틈틈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택시 운전은 저의 오랜 그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사실은 택시 운전 면허증 딴 지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운전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택시를 운전하려면 그 택시 회사에 풀타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뭐 지금 이렇게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식년을 이제 그다음 안식년을 얻으면은 내가 이제 그때는 정식으로 이제 택시 기사가 돼서 운전해야지 그랬는데 일만 써도 파수 운동 이후로 이건 뭐 무슨 안식년이 오겠습니까 저한테?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이게 아쉽다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지금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풀타임으로 안 해도 목사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운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요. 요새 이제 월요일 날 주로 이제 운전을 하고 월요일 날 막 너무 아프고 힘들면은 이제 주중에 이제 한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택시 운전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틈이 나면 이제 이분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좀 막 복음을 막 대놓고 못 전해도 뭐 명함이라도 주면서 이제 연락을 하라 그러고 이러는 마음이 좀 있었고 더 큰 의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중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실까.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첫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첫 손님이 누구냐 하니까 스님이에요. 아니 진짜 묘하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택시를 처음 받아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는데 진짜 한 5분도 안 됐는데 요즘은 다 이제 미리 이제 콜 하잖아요. 이 콜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막 어떻게 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첫날이라가지고요. 막 너무 어리둥절한데 이제 그 차에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데 보니까 그 스님하고 제 기억으로 여자 두 분이에요. 그래서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막 완전 처음이기 때문에 이 지도만 제가 의존하는데 지도에 보니까 그 몇 미터를 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빈 택시라서 세우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그 대로를 가지고 막 이제 유턴을 억지로 신호도 막 걸리고 이쪽으로 와서 또 이제 유턴을 하고 그래서 와보니까 없어졌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첫부터 이게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그 택시 기사랑 전화 통화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스님 옆에 있던 여자분 같아요. 지금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랬더니 막 손 흔드는데도 아저씨가 그냥 가버리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다음 얘기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뭐 바로 뭐 그냥 빈 차가 왔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다른 차 타고 갔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그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게 지금 택시 첫날입니다. 너무 제가 그 당황해갖고 이제 미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갔더니 돌아오니 이렇게 됐다고 너무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요 너무나 따뜻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제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내리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결제가 됐는데 그러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요금을 안 돌려줘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막 스님하고 같이 있는 이분이 너무 따뜻하게 이야기하니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데? 그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갖고 대해주는 그게 굉장히 제가 인상, 하나님께서 첫 손님을 왜 이분을 주셨을까? 그리고요. 뭐 저는 이제 진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학교 다닐 때 빼고는 안 믿는 사람을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만 살았으니까. 이번에 막 여러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야박해서 뭐 눈 감으면 코백하고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그런 깍쟁이도 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한 번은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이제 또 이제 예약을 했는데 모르고 또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막 이제 아이 또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빙빙 돌아가지고 오니까 이분은 다행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 중년 여성인데요. 차에 타자마자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아저씨는 내가 손을 이렇게 계속 흔드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가실 수가 있느냐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또 막 너무 죄송해. 여러분 요새 내 삶이 꾸지람 듣고 사는 삶이에요.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자꾸 꾸중 듣는 일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초보라가지고 그걸 내가 놓치고 지나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더 화를 내면서 소리가 더 커졌어요. 아저씨 다음부터 이런 실수했을 때 손님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저씨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아주 꾸지람 하는데 내 편이 들어주는 거예요. 딱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이제 그 택시회사 법이요, 대놓고 예수 믿으라 소리 절대 못하고요, 먼저 말도 못 건네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주로 이제 말을 좀 건넬 때가 있습니다. 뭐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저는 사실 해보니까 이 택시가 내 천직 같아요. 근데 60대에 내 이제 천직을 찾았습니다. 지금 목회는 사명으로 하는 거고요. 월요일 날 사실 막 두통 오고 막 목 당기고 되게 힘든데도 택시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은 몸은 피곤한데 되게 마음이 기뻐요. 무슨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치사하기 짝이 없는 이런 자기 아내를 막 팔아먹는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안 믿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멋진 남자예요. 아주 멋지고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남한테 아픔 주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아프게 자꾸 들려지는가 하면은요, 부인할 수 없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더 현실적인 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참 비참한 게요, 지금 이방 사람 아비멜렉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꾸지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막 엄청 지금 막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니느웨 섬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막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안 믿는 선장에게 선지자가 꾸지람을 들어요. 그게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선장이 와서 보고 야단쳤다. 현대인의 성경 선장이 그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쳤다. 왜 아픕니까 제가? 이 현실 아닙니까? 막 계속 세상을 우리 꾸짖잖아요. 아니 무슨 목사가 그러냐고. 아니 당신은 권사라며. 그 장로 아니야? 장로 교회에서? 그 장로인데 그거 그래도 돼? 우리 막 계속 세상에 꾸지람을 들어요. 요즘에는요, 드라마나 영화가 이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위선을 꼬집는 게 거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 영화 스토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막 양념처럼 넣어요. 최근에도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에 거기에 마약 중독자가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마약 중독자가 담임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니까 이제 흐름상 마약 중독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 흐름에 불가피한 것 같은데 왜 그걸 왜 담임 목사 딸 기독교인으로 그 설정을 했냐고. 그리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우리를요. 그 이제 그 예배당 지하에서 그 담임 목사 딸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역겹기 거지없게 흐느적거려요. 그리고 대비되게 그 시간에 위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찬송가 소리하고 이 여자애가 마약하고 흐느적거리는 이게 대비가 되면서 있는데 엄청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저 드라마 찍다가 교회를 왜 끄집어내느냐고. 나 그리고 진짜 열받았던 게 왜 또 하필 왜 또 담임 목사 딸이냐고. 부목사들도 딸 많거든요.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자꾸 이제 이걸 갖고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저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영화 감독이요, 세상 시나리오 작가가요, 지금 기독교인을 향해서 데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위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래? 그 뭐야 이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25년째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는 그랄 왕에게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그 도덕적인 문제로. 이것도 되게 이상한데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하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찾으세요. 이것도 이상한데 아비멜렉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이상합니다. 창세기 20장 3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속은 건데 왜 아브라함은 내버려 두고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대놓고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지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할 때 이 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그 나비라는 단어예요. 이 나비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부르다 말라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나비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이 대언자 이게 나비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비라는 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아주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 잘하는 네 형을 대변자로 나비 대변자로 붙여줄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비는요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지가 뭐냐고요. 얘는 내가 지금 그 선지자로 나비로 내가 지금 썼으니까 얘 건들지 무슨 짓을 하든지 얘는 너 건들면 안 되지 그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저는 한 주일 내내 자꾸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저에게 참 아픔도 주고 또 마음이 읽혀졌는데 이건요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그 나비라고 하는 그의 그 신분을 드러내는 데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도로 펴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목표는 제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으로 제가 본문을 풀어보니까 너무나 제가 이 본문이 잘 흐름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오해되는 부분을 다 풀어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왜 아비멜렉을 찾아가 협박하십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왜 멜기세덱에게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결과를 보니까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아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그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구절 다시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엄청 꾸짖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길래 날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했다.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에게 이런 꾸지람을 들었을 때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에게 어떤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요, 네가 목사야? 그 목사가 다 이런 인간이야? 어? 네 때문에 내가 지금 겪는 네 사기 쳐가지고 내가 지금 겪는 공경 몰라? 목사 때리치우라고. 그까지 하나님 믿어갖고 네가 이렇게 됐으면 그냥 불교로 와, 불교. 이런 얘기 들었다고 치자고요. 전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분당에 못 살아요. 전 창피해서 못 살아요. 이사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왜 아비멜렉에게 심각성을 전해줬을까요? 저는 이거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경고도 무섭게 받겠지만 아브라함 일생에 그 수치감,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조롱당하는 일이 있냐고요. 반복해서 영화가, 드라마가, 옆집 사람이,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분을 봅니다, 저는. 뭘 좀 조언을 하면 안 들으세요. 아이, 뭐, 내가 뭐, 너 같은 사람 말 들을 이유가 있나? 난 하나님을 상대해. 난 하나님이 말씀하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점점 예수 잘 믿는다 하면 또 고집이 불통이고, 대화가 안 되고, 아집이 세고, 한번 생각한 거 추구도 안 바꾸고.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옆 사람 얘기 좀 들으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얘기 좀 들으세요. 끊임없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 욕만 하지 말고 얘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고요. 이 사람은 선지자라. 너 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아까 선지자, 나비가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믿기 어려운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요, 1 더하기 1이 3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 죽으면 끝이라고. 1 더하기 1은 2인데 우리는 1 더하기 1이 3이에요. 복음이 안 전해져요 지금. 왜? 믿기 어려운 것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전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정직해야 되잖아요. 아, 1 더하기 1이 3이라 그러면 이거 아닌데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뭐 그런 게 있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 집회에서 옆집 아줌마 보고 우리 교회 가자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돌아서 가지고 저 아줌마는 하여튼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인데 이제는 하다 이제 뭐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네.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닌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치시기보다는 그를 잘, 이 일을 통하여 잘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결론이 창세기 2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까 나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모습이에요.